막바지로 향하는 리그 일정, 우승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19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합니다. 김은숙 감독 대행, 골문에는 김정민 골키퍼, 보패계 김단비, 홍혜지, 임선주, 김혜리, 앞선에는 이영주, 그리고 이선에 손하연, 이세은, 장슬기, 최유리, 그리고 전방에는 최유정이 나옵니다. 상무 이미영 감독, 권혜미 골키퍼, 백스리의 한아름, 송다희, 김현주, 그리고 이선에 김민진, 권한을, 심효정, 반도영, 전방에는 최다경, 이정민, 안상미가 나옵니다. 함께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다시 그라운드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확실히 이 김현주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는 것, 그것 역시도 굉장히 또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네. 그 중심에서 계속해서 뭐 태클이든 뭐든 정말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김현주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 보은상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인천현대제철이 자리합니다. 권한을 거 주고받습니다. 다시 왼쪽 측면. 박스 근처. 네, 이정민의 좋은데요. 오! 자, 김정미 골키퍼의 바로 앞에서 바운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정민이 머리로 밀어줬고 오른쪽에서 올라갑니다. 반도영 낮게. 네. 조금은 골문 쪽으로 향했는데 김정민 골키퍼 곧바로 달려가는 최유리를 바라봤습니다. 크로스 뒤쪽으로 장세기! 네! 다시! 세컨볼 마지막에 수비가 처리합니다.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네. 또 한 번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박스 안에서 잡아놓고 네, 뒤쪽 짧게 과연, 장세기! 과연? 마지막 슈팅 역시나 굴절. 세컨볼 마지막 슈팅은 골라인 밖으로 됩니다. 네, 지금은 엄청났습니다. 네. 네, 최유리 선수가 이 꺾어줬던 것, 이것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수비를 하러 앞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공이 이제 띄워서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또 슈팅까지도 만들어내는 이런 집중력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장면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잡자마자 네. 오른발! 자,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네, 이런 시도 좋습니다. 네. 네, 이정민 선수 이렇게 돌아서서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하는 것. 네, 많은 찬스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궤적도 마찬가지고 정말 골대를 살짝 벗어났거든요. 네, 아주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정민 선수입니다. 자, 이정민 선수. 자, 우선 위치만 보자면 최유정이 처리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세은이 갑니다. 헤딩! 이영주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아, 지금은 일단 이세은 선수의 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궤적하며 스피드가 일단은 너무 좋았고요. 이영주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냥 머리에 갖다 댄 것이 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영주의 환한 미소. 크로스배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던 이영주의 헤딩. 스코어 1대0. 양팀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네, 사실 지금 네, 지금 보시면 킥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았어요. 네. 이거는 정말 어디에 맞아도 골대로만 향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궤적이었고, 그리고 이 이영주 선수 역시도 조금은 뒤쪽으로 공이 날라왔거든요. 거의 누우면서 이 헤더를 전방에서 압박을 가져갑니다. 우선 전반전 정규 시간도 모두 지나간 상황, 박스 안에서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지금도 강한 충돌이었는데, 자, 이영주 선수로 보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우선 울렸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이영주의 득점과 함께 한 점 차로 리드를 가져가는, 정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자, 현장에 있는 그 마이크에도 조금 문제가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현장음이 들리지 않는 점 우선 양해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오른쪽에 보은상무가 자리합니다. 자, 저도 앞서 틀렸고 권현에서 네. 위원도 곧바로 들렸습니다. 자, 코너킥 곧바로 진행됩니다. 헤딩 뒤쪽으로 빠집니다. 네. 머리 골! 최다경의 동점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1. 아,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아, 일단 킥도
정말 구질도 좋았고요. 그 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공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 최다경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격한 축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보은상무 선수들 그리고 최다경 선수가 이 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인천현대제철에게 보은상무가 득점을 지금까지 두 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득점은 모두 신인 선수들이 올린 아주 또 좋은 그런 기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선 안상민 선수의 크로스 역시나 상당히 날카롭게 흘러갔고 수비가 먼저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반도영 선수가 끝까지 골문 쪽으로 붙여주는 저 헤딩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빠르게 컨트롤한 이후에 빈 곳으로 정확하게 득점까지 성공한 아, 이 최다경 선수의 심장도 강심장입니다. 네. 자 정말 뜨겁게 포옹을 김혜리 최유리의 크로스 골! 아 지금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아 손아연 선수가 정말 뜨듭니다. 조금 전 이제 비가 오는 모습들이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습니다. 김혜리의 크로스 헤딩! 네! 리나르 득점. 아 결국에는 만들어냅니다. 네. 아 손아연 선수 이 전 장면에서 아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 이제는 그냥 오프사이드 관계 없이 넣어주겠다. 완벽한 그런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아연 이번 득점과 함께 세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합니다. 아 정말 이 손아연 선수가 리그 초반에는 사실. 많은 경기 뭐 득점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조금은 네. 주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경험을 쌓고 또 인천현대제철 선수들과의 그런 발을 맞추다 보니까 아 이제는 정말 득점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선수 정말 득점을 매 경기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선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볼을 뺏겼고 김현주 서인경 자 서인경이 볼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올라가면서 네, 접어놓고 네, 자 최유리에게 네, 최유리 골! 두 점 차로 달아납니다. 최유리 이번에도 이 비가 정말 또 한몫해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네. 이 공을 깨끗하게 클리어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공이 이제 우당탕탕하게 됐거든요. 아, 이 최유리 선수의 침착함 역시 득점을 정말 잘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짧은 시간에 두 골을 몰아넣고 있는 인천현대제철. 손아연 선수에 이어서 최유리까지 득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드리블 장면도 좋았고요. 네. 아, 이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볼이 미끄러지면서 공이 좀 흘러버린 그러한 장면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한 차례 태클이 있었는데 그 태클에 볼이 굴절돼서 흘러갔고 서인경 선수가 이 위치에서 볼을 뺏긴 것은 조금 큰 타격이었습니다. 빈 공간을 보고 최유리 선수가 마무리를 너무나 확실하게 지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권혜미 골키퍼로서도 막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장슬기와 그리고 최유리의 합작품 최유정 한 번에 반대편 네, 길게 좋아요. 자 최유리에게 곧바로 연결됐고 좋은 트래핑과 함께 또 한 번의 스피드 최유리 네. 좁은 각도 그대로 옆 그물을 맞췄습니다. 아 확실히 수비의 뒷공간 네. 좋은 패스가 들어갑니다. 좋아요. 슈팅 권혜미 볼을 잡아냅니다. 확실히 이 최유리 선수가 권한을 중앙 쪽으로 달려갑니다. 권한을 오른발 슛. 강력한 중거리 슈팅. 네, 지금은 굉장히 이 코스가 일단 좋았고요. 네. 네, 지금 다시 보시면 그냥 과감하게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조금은 답답할 수 있었던 보은상무에게 좀 시원한 슈팅을 한 차례. 자, 경기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박스 안까지 이민아 크로스 수비가 슬라이딩 한 차례 네. 마련 이후에 자 팟포스트를 바라보고 왼발로 킥까지 시도했던 이민아였습니다.
네, 정말 이 공에 대한 집중력이 패스고요. 이런 패스들을 통해서 공간을 또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찬스들을 만났을 때 더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인천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 더블리케이리그 19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3-1 인천현대제철이 승리했습니다.